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들, 제가 지난 바라미쿠르의 레거시 리액션 비디오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G-Devs도 새로운 곡이 올라왔죠? 이거 발음하기가 힘든데 영어식 발음으로 해볼게요. Yasod Harapura 라는 곡이 올라왔는데 좀 전통적인 로컬 바이브가 있는 힙합 곡인 것 같습니다. 이 곡을 들어보려고 해요. 조회수가 이틀 만에 129만. 그렇다는 것은 댓글도 만 개가 넘고 지금 이 곡에 대한 인기가 대단하다는 건데, 제가 G-Devs에 대해서는 호평도 많이 했지만 혹평도 제법 했습니다. 사실 저는 솔직하게 제 얘기를 좀 저희 채널에서 하는 편이기 때문에 좋은 건 좋고 별로인 건 별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G-Devs 음악에서 좀 많이 했거든요. 반응이 뜨겁다는 것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제가 아직 이 곡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한번 이 곡을 들어보면서 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G-Devs의 Yasod Harapura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Oh. 인트로 사운드 뭐지? 반다의 느낌도 나는 약간 좀 로컬 바이브? 원래 사실 이런 바이브들은 물론 G-Devs도 많이 하긴 했지만 반다의 그 음악적인 시도들이 많았잖아요. 오, 기대가 되는데요? 오, 비트 되게 특이하다. 와, 오, 오, 가사가 뭔가 그 캄보디아의 약간 역사? 역사적인 이야기들이 가사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야, 비트 진짜 특이하다. 그래. 저는 어쩌면 이런 거를 원했는지 몰라요. 전 G-Devs의 그 비트 퀄리티에 대해서 좀 많이 좋지 않은 얘기들을 사실 했는데, 와, 이 곡만큼은 좀 예외인 것 같은데? 비트 되게 유니크하다. 와, 이거 아니 댓글 그게 생각이 나네. 제가 그 이전 레거시 리액션 비디오에서 한글로 어떤 분이 아마 크메르 구독자분이신 것 같은데, 원래 캄보디아는 힙합이 인기가 없었다. 근데 반다랑 G-Devs의 어떤 인기가 많아지면서 힙합을 듣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고 인기가 많아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 곡을 들으면 아, 역시 반다와 또 함께 어떤 캄보디안 힙합을 이끌어가는 한 축이 바로 Didway, G-Devs였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이거 비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는 제가 막 캄보디아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미디어에서 다뤘던 캄보디아의 약간의 그 뭐 가슴 아픈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후. 막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뭐 전쟁에 나가는 약간 그런 이야기들도 저는 많이 알고 있고. 이건 확실히 이거 캄보디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좀 그 캄보디아 사람들의 어떤 그 프라이드가 좀 느끼게 되는 그런 트랙이죠. 가사 보니까. 와, 이게 되게 오리엔탈적이면서도 힙합의 느낌을 같이 가져가니까 되게 신기하고 유니크한 트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뭐 미국 힙합에서 느껴지는 그런 바이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니크한 나라의 정체성을 담은 힙합 스타일로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유니크하게 들리는 것 같아. 아 이건 비트가 사기야. 그래 아 이런 거지. 야 최근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 언급했던 비트 중에 이 곡이 단연 좋습니다. 아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도 힙합의 느낌이 어느 정도는 묻어나게 예 비트를 찍은 것 같아요. 이런 멜로디는 또 들어보면 한국의 전통적인 그 가창 스타일 중에 타령이라고 있는데 타령처럼 들리는 것도 있어. 좀 BPM이 느리고 약간 지루할 수 있으니까 갑자기 BPM을 끌어올리면서 되게 턴업 시키는 파트를 만든 것 같아. 오, 좋은데? 최고입니다. 어쩌면 제가 딜웨이란 이름을 사용할 때부터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잖아요. 오, 비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유니크해요. 원래 저는 이제 반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반다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와 로컬 바이브가 뒤섞이는 힙합을 너무나 잘 구현하기 때문에 제가 반다의 음악을 극찬을 많이 했잖아요. 지데비스도 캄보디아의 어떤 전통적인 멜로디? 음악적인 정서들을 믹스해서 힙합으로 만들었는데 비트 자체가 외국인인 입장에서 느끼기에 진짜 유니크한 비트로 저는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반다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또 다른 느낌이야 이거는. 와 이거는 제가 지데비스가 만든 비트를 이 비트는 제가 비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요? 원래 사실은 동양적인 힙합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유명한 게 미스 엘리엇의 개처 프리콘이라는 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곡은 팀벌랜드가 만들었고 재패니즈 스타일, 재패니즈 바이브가 담겨있는 비트란 말이죠. 그때 미국 힙합에 그 재패니즈 바이브가 있는 힙합을 갖고 와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사실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오리엔탈적인 무드는 재패니즈 스타일로 좀 많이 생각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진짜 크메르 스타일, 캄보디아 스타일 되게 유니크한 스타일인 거죠. 약간 곡 분위기 자체가 좀 오묘한 느낌도 있지만 저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아마 저는 지데비스가 만들었던 비트 중에 그가 만든 최상의 비트라고 저는 생각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랩도 랩이지만 여기에는 거의 가창 위주의 벌스가 들어갔고 그리고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타령 같은 뭔가 한국식은 전통적인 가창 방식이 약간 슬픔과 한이 서려있는 그런 그 가창법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한의 정서가 담겨있는 슬픔의 정서가 담겨있는 이제 타령이라는 이제 말로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다르지만 뭔가 비슷한 타령 같은 느낌의 그런 멜로디 같은 것도 되게 느껴지고 진짜 유니크한 비트를 요번에는 진짜 잘 가지고 왔다.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이게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일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